유튜브 채널 구매해봤습니다. 제가 재생시간하고 구독자 수 늘리는 거를 구매를 해서 싸게 해줬는데 30만 원대였던 거를 25만 원에 수익 창출이 된 계정을 예전에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. 예전에 한번 뭐 알고리즘에 걸렸는지 조회수가 만 번이 넘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개 터지면 수익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건데요. 이 구매한 계정이 이 여성분이 낚시를 하는 세 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. 여성분의 채널이었어요. 저는 제 영상을 올렸죠. 선글라스 끼고 얼굴 나오게. 며칠 뒤에 수익이 정지됐습니다. 수익 창출이. 그리고 항소하라고 나오더라고요. 영상 촬영 방법. 그거를 그 본인 얼굴이 나오게끔 촬영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황당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영상 만든 데가지고 보냈는데 에 법적인 용어로 기각이죠.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도 좀 그런 거 같고 비슷한 류의 영상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 사람 짬뽕에 돌리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. 아무튼 그거 못 살리고 영상을 지웠죠.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다 지워놓고 구독자는 그대로 있잖아요. 영상을 다 지우면 재생시간은 다 제로가 됩니다. 제로 재생시간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아직 수익 창출은 안 됐는데 이 채널을 판매한 사람 책임이 없죠. 본인도 이런 내용 처음이라 그러는데 뭐 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